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따로 없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저녁을 먹기 위해 찾은 식당 천장이 무너져 손님들을 덮쳤는데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최은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한창인 공주의 한 식당. 잠시 뒤 천장이 흔들리는가 싶더니 무언가 이상한 점을 느낀 사람들이 황급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이내 식당은 암흑천지로 변했습니다. 식당에서 저녁 식사 중이던 손님 40여 명은 갑작스런 사고에 건물 밖으로 긴급히 대피했고 그 과정에서 12명이 부상으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건 어제 저녁 7시 15분쯤. 굉음과 함께 천장의 속고보드가 한꺼번에 떨어지며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을 덮쳤습니다. 다행히 숨진 사람은 없었지만 손님들은 얼굴과 어깨, 목 등을 다쳤습니다. 주방 쪽에서 오지직하고 뭐 저기 폭죽 터지는 소리 나는 것 같아서 본인은 이제 일어나서 이렇게 쳐다보는 순간 이렇게 천장이 전체적으로 저쪽부터 쭉 해서 그 내려앉았기 때문에 저도 그때 맞아가지고. 해당 식당은 3개월 전 자동차 영업소를 쓰던 것을 고깃집으로 리모델링한 건물입니다. 인테리어에서 새로 오픈한 거죠. 저희 아마 돈만 지급하면 되는데 이렇게 천장이 무너질 줄은 꿈에도 생각도 못했지. 경찰은 식당의 천장 틀이 부실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현장에 임장했을 때는 그 식당의 천장 틀이 그 무게 중심, 그 석고보드의 중심을 이겨내지 못해서 그 내려앉은 것으로 생각은 되는데 정확한 것은 제가 국가원으로 의뢰할 예정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식이 끝난 뒤 건물주와 시공업자 등을 소환해 부실공사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TJB 최은호입니다.